황상민의 라이브 심리 상담쇼 지금 시작합니다. Right now, right now. 안녕하세요. 황상민의 라이브 심리 상담쇼 시작하겠습니다. 우! 예. 자, 오늘은 이 교육과 시사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이요. 사연을 보냈어요. 근데 이 사연은 재밌게도 이분이 이야기하는 교육과 시사 문제는 어디에 있냐? 뭐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될지도 몰라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교육 문제를 대표하고 대변하는 나의 사연이 한국의 교육 문제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내가 이 사회에 사는 것이 참 힘들다 라는 것이 한국 사회의 시사 문제를 또 대표하는 거다. 이런 놀라운 주장을 하시는데 사실 이 주장 자체가 놀랍거나 잘못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황심소에서는 한 개인의 삶을 통해서 이 사회의 시사 문제도 우리는 인식하고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교육 경험 또 내가 받은 교육이 제 값을 제대로 못하고 있거나 내가 원하는 교육이 이거였나요?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의문이 들 때 우리는 이 한국 사회의 교육 문제를 다시 한번 돌아보자 라는 그런 취재 방송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분은 내 사연이 한국의 교육과 시사 문제를 대표하는 사연입니다 라고 보낸 놀라운 분의 사연을 우리는 오늘 지금부터 듣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나오신 분 누구시죠? 네. 아, 이 사연 네. 빙의하러 놓으신 거 맞죠? 네, 빙의자입니다. 네, 참 이 뒤통수가 이쁘신 분이라고 이제 자기를 소개하더니 오늘은 빙의자가 되셨군요. 네, 네 빙의자. 그대 이름은 빙의자. 네. 훌륭하세요. 자, 옆에서 누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웃음으로써 나타낼 것 같은 그분은 누구세요? 네, 제니입니다. 제니. 자, 교육 문제 겸 사회 문제 사연을 보내주신 분인데요.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틈틈이 황심소 사연 찾아 듣고 있는 애청자, 석사까지 공부한 2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교수님을 처음 알게 된 것은 박근혜의 심리를 촛불 앞에 문효로 분석하시고 논란이 된 후부터 계속 관심을 갖고 찾아보고 있습니다. 전 한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10대 때부터 원하던 직종에 취직하려다 실패를 경험한 후 아, 이것이 내 길은 아닌가 보다 하고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자 외국으로 떠났습니다. 외국을 나가는데 큰 두려움은 없었고 평소 도전적인 성향이 강해서였는지 집에서도 갑자기 혼자 외국을 나간다고 하였을 때 반대하시기보다 지지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그곳에서 잠시 머물며 영어 공부도 하고 여행도 할 계획이었는데 두 달 정도 체류하였을 때 기회가 생겨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경험은 없었지만 대학에서 강의를 할 기회까지 생겼습니다. 그리고 한 번의 이직을 통해 약 3년 정도 근무 후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외국에서 자립생활을 하며 종교생활도 열심히 하고 심리적 안정과 주위 사람들과의 좋은 대인관계를 유지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는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 아프리카에서 1년간 봉사하기로 마음먹었지만 집안 사정이 생겨 결국 그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한국에서 일을 시작해야겠다고 결심한 후 상황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외국 환경과 너무도 다른 한국 사회의 불만은 계속 쌓여갔고 결국 프리랜서로 일을 하며 대학원을 다니기를 선택했습니다. 안정적인 수입이 없는 프리랜서로 근무하면서 주위의 권유로 회사에 들어가야 하나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묻고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공채에도 도전을 해보았지만 서류에서 탈락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잘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위해 회사에 들어갔어도 스스로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방황할 제 자신을 생각하니 끔찍했기 때문입니다. 그 후 공부에 충실하고자 마음먹었지만 최근 결혼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또 싱숭생숭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옆에 누군가 있으면 더 안정적으로 공부가 된다지만 전 그게 잘 안되네요. 최근에 전공 관련 공부를 위해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면서 봉사 수준의 일이나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학생들을 지도하는 일이 최선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어려움 없이 상대해왔지만 컨트롤이 힘든 대학생을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그와 동시에 뜻대로 잘 풀리지 않을 땐 이 일이 나에게 맞는 건가?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하고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주위에서는 제가 하는 일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몸과 마음이 지쳐 몇 가지를 내려놓으면서 스스로에게 실망을 하기도 합니다. 유연성 없고 불합리한 사회를 비판하면서 지내야 하는 건지, 허황된 꿈을 쫓는 제 스스로의 생각을 바꿔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제 사연이 채택되어 방송으로 객관적인 의견을 꼭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사연 진짜 허당의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전형적인 이 휴머니스트 분의 사연이에요. 완전 전방지축이면서 본인이 상당히 멋있고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이 사회가 나를 알아주지 못하니 얼마나 불합리하고 유연성이 없는 꽉 막힌 사회인가. 나는 외국에만 가면 나의 가치를 인정받고 내가 잘 살 수 있는데, 그렇지만은 이 조국을 떠날 수 없는 이 애국심으로 다시금 돌아왔건만 삼천리 금수강상 나를 받아주는 데는 없고, 대기업 공채에서는 나는 한 번도 제대로 안 되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가지신 분인데 빙의하시는 분. 네, 아, 이게 진짜 제 고민이 뭔지 모르겠어요. 네, 본인 고민이 뭔지 모르겠다는 거는 아시네요. 네, 이분 고민 진짜 고민이 엄청 많은 것 같지만은 자기의 고민이 뭔지를 모르는 아주 전형적인 사연이에요. 그리고 그렇다 자기 고민을 정확히 모르니까 그냥 자기 만족스러운 상태에 있지 않은 거는 전부 다 사회가 잘못된 거고 교육에 문제가 있다는 걸 다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할 일 없을 때는 꼭 대학원까지 가요. 이분은요, 대학원 가더라도 자신이 진짜 어떤 학문적인 성취를 하거나 공부를 진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별로 없어요. 그럼 왜 대학원 가냐? 대학원 가면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나중에 시간 지나면 난 대학원까지 갔어, 배웠어,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 자기가 조금 더 뭔가 멋있어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통 뭐 옛날 일본 말로 가오가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분 사연 보낸 거에 대해 상당히 후회하시겠죠? 네, 조금 창피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아, 창피함이 느껴지세요? 근데 왜 휴머니스트 분들은 이런 걸 가지고 창피함을 느끼지는 않아요. 그리고 휴머니스트 분들은요, 창피함을 느낄 때는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리고 제가 열심히 살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황 박사님은 휴머니스트에 대해서 너무 안 좋은 인상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건 당신의 주관적인 반응입니다. 이렇게 대부분 이야기를 하세요. 그럼 이거 아니 객관적으로 좀 듣고 싶기를 원하는 그러면은 그럴 때는 패널 분도 다 이 사연을 보니까 이분 진짜 지지질한 거를 다 이 사회 문제로 돌리시네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아, 황 박사도 이야기했고 나온 패널도 나를 이렇게 씹는구나. 그러면 이게 진짜 내가 지지질한 게 맞을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할 때 이제 그건 객관적으로 느끼는 거죠. 그렇지만 저 인간들이 날 보고 뭐라고 그래도 나는 나름대로 멋있게 살 거야. 나는 이런 생각도 이분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본인이 지금 그 상황으로 뻔뻔하게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본인이 내세울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래도 내가 과거에는 잘 나갔는데 라는 마음을 또 이 일부 또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외국 환경과 너무도 다르니만 외국이 너무 좋았다는 건데. 그렇죠. 왜 돌아왔을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우린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외국을 간다고 할 때 지지를 부모님 지지도 받았어요. 이 말은 부모님이 비행기표 값을 대줬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게 행간을 잘 읽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에 잠시 머물면 영어도 공부도 하고 여행도 할 계획이었는데 두 달 정도 체류했을 때 기회가 생겨 일을 시작했다는 거야. 그럼 이분은 뭐라는 거야? 사람들 만나면 비교적 낯선 환경에서 잘 적응한다는 거야. 그래서 일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대학에서 강의할 기회까지. 경험도 없었지만은 대학에서 강의할 기회까지 생겼다는 거. 그 일 자체가 상당히 나름대로 남들 앞에서 번듯하고 괜찮았던 일이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한 번의 이직을 통해 3년 정도 근무를 했다는 거는 본인이 비교적 인정받고
잘 나갔다는 거야. 근데 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을까요? 외국의 스님이 자기가 나름대로 괜찮은 직장 생활을 하고 종교 활동도 열심히 하고 심적인 안정과 주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러게요. 근데 보통 외국에서 이렇게 3년 정도 일할 정도로면은 굳이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집안에 무슨 사정이 생겨서 꿈을 접어야 했을까요? 아니요. 외국에 3년 정도 일을 했는데 일단 그 일을 하면 상당히 본인이 멋있는 일을 하고 대단한 일을 해주는 거로 인정받고 주위에서 어떻게 보면 멋있다고 인정해주는데 본인이 이제 알게 된 거죠. 대학을 졸업하고 그냥 일을 시작하면 그 일을 계속한다 그런 걸. 가만히 있어도 승진이 되거나 더 높은 자리가 되거나 자기가 하는 일이 전문성이 막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1년이나 2년이나 3년이 지나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냥 대충 먹고 사는데 더 이상 멋있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외국에서 뭐 대학원을 가거나 좀 더 경력이 있으니까 좀 더 나은 직장을 좀 찾을 수 있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번 찾았을까요? 안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 못 찾았으니까 네. 한국으로 오면 내가 이 정도 했으면 한국에서 나를 환영해 주지 않을까? 와, 외국에서 3년이나 일을 하다니 놀랍다! 이러면서 그렇잖아요. 간혹 시중에 책 놓으면 뭐 외국의 무슨 회사에서 저는 이런 매니저 자리까지 있었어 이러면서 자기 책 내고 그쵸. 그러면서 마치 엄청난 성공을 한 것처럼 다니면서 강연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처럼 자기를 포장하고 싶었는데 그 포장하는 전선에 지장이 생긴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1년간 봉사를 하면 이 포장이 마무리가 착 될 텐데 나는 무슨 컨설팅 회사에 10년, 10만 불짜리 연봉자리를 박차고 한국에 들어왔어요. 나의 길을, 그것으로 나의 꿈이 이루어진 거를 나는 느낄 수 없었어요. 이렇게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그런 스토리나 그걸 만들기에는 뭔가 이게 자기가 생각했던 스토리대로 안 돌아간다는 거를 이제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딱 왔더니 외국 환경과 너무나 다른 한국 사회의 불만은 계속 쌓여졌고 결국 프리랜서로 일을 하며 대학원을 다니기를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게 이제 한국에서 일을 시작했다고 결심한 후 상황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다르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라는 말과 같은 거죠. 상황이 어떻게 달랐어요? 근데 사실 요즘에는 워낙 유학파들이 많아서 뭐 회사에서도 그렇게 막 큰 대접 안 해주거든요. 유학 그렇죠. 갔다 왔다고 해서. 유학 갔다고 해서. 네. 그리고 뭐 어떤 본인이 생각하는 뭐 대기업이나 급여나 복지 이런 걸 얘기하는 거 보니까 대기업은 아니었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본인은 사실 외국에서 한 2, 3년 이 경력을 쌓았으면 한국에 들어오면 갑자기 와 그렇죠. 어떻게 그런 일을 하셨어요? 뭐 이러면서 자기를 상당히 전문가로 대해줄 줄 알았더니 뭔데요? 거기서 그 일을 하셨다고요? 예, 잘해보세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거. 내가 거기서 3년이나 일을 했는데 왜 나를 인정을 안 해줘? 그럴 때 사람들은 박사는 하셨나요? 박사가 뭐 필요해요? 경력이 3년이나 있는데. 어떤 회사인데요? 모르는 회사인데. 이러니까 이제 자기가 생각했던 이 정도 기회 생겨서 자기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대학에서 강의까지 했는데 저를 몰라주신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럴 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진짜 한국에서 자기가 자기의 능력을 어떻게 프로브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자기가 기대했고 생각했던 만큼 전혀 인정을 안 해준다는 것에 대해서 이런 불합리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럴 수 있나? 한국 사회에 대한 불만이 그렇죠. 한국 사회에 대한 한국 조직에 대한 그래서 프리랜서로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한국 사회는 프리랜서는 진짜 조직의 뒷받침이 없이 일을 하니까 조직에서 일반적으로 일하는 사람보다 5배, 10배의 돈을 줘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대우를 해준 게 아니라 프리랜서는 프리로 일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그냥 알바 수준의 이상의 돈을 주지 않고 쓰려고 하는 그 상황이 있다는 걸 이 사람은 느끼게 된 거야.
그러니까 아니 너 정도 능력에 너 정도 그거면 왜 번듯한 대기업에서 일을 안 하니? 왜 프리랜스로 놀고 지내니? 이렇게 되는 거죠. 이래 되면 이제 내가 이러려고 외국 경험을 했나 하는 자괴감이 시달리게 되는 거죠. 사연자는 외국에서 일을 찾지 못해 한국으로 돌아왔고 해외에서의 경력은 한국에서 생각했던 것만큼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급기야는 유연성 없고 불합리한 한국 사회를 비판하는 상황까지 이르렀고요. 그렇다면 왜 이분은 외국에서는 일을 찾지 못하고 한국에서는 외국의 경험을 인정받지 못한 걸까요? 아 그런데 사실은 이분이 지금 참 재밌는 게 본인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가 실패를 했을 때 왜 실패했는가를 아주 잘 모르시는 아주 대표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사실은 외국에 가서 그냥 영어나 배우고 여행이나 갔는데 일까지 하게 된 거는 이분이 사실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능력은 안타깝게도 외국에서는 알아주는데 한국에서는 알아주지 않는 그런 특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상당히 이분처럼 휴머니스트 성향 높고 릴레이션 높고 그냥 어떻게 보면 남들 앞에서 자기를 상당히 멋있게 꾸미면서 잘 보여줄 수 있는 분들은 외국에서는 어필해요. 왜? 외국에서는 사실 그러면 사람들이 상당히 적극적이고 이 사람이 능력이 있는 걸 쉽게 받아들여요. 네. 그런데 처음에는 썼는데 시간이 지나면 따라서 그래 너 수준이 딱 그 수준이구나 라는 걸 알기 때문에 1년이 지나도 그 모양, 2년이 지나도 그 모양, 3년이 지나도 그 모양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분이 진짜 에센스 있는 자기만의 내공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냥 어떤 좋은 상황에 있으면 이분이 멋있게 자기가 그걸 잘한다고 본인은 믿는 그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되게 그렇게 되면 인간들이 내 능력을 알아주지 않는 건 내가 학벌이 없기 때문이야. 그래서 내가 석사나 박사 학위가만 있으면 더 내 능력을 알아줄 거야. 그래서 대학원을 가요. 그래서 이분이 한국에 가가지고 이 사회에 돈을 위해서 나는 살지 않아. 그런데 회사에 들어가나 고민을 하다가 공채에 도전을 했는데 서류에서 다 탈락한 거야. 근데 왜 서류에서 왜 탈락을 했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왜냐하면 이분 서류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한 3년 외국에서 일을 했다고 하지만 외국 경험은 인정 안 하거든요. 대부분의 공채로 뽑는 데서는요. 그리고 그 외국에서 했던 경험이 아주 번듯한 회사 뭐 번듯한 회사 뭐가 있어요? 뭐 맥킨지 이런 맥킨지 맞아요. 골드만삭스 이런 이런 데 있다면 어이 대단하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다고 MBA를 한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공채에 나오면 정체불명의 경력이라 가지고 다 카트시켜요. 그리고 이런 분이 또 스카이 대학에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 것 같은데요? 안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정체 스펙에서 어중간한 이상한 스펙이라 가지고 다 카트되는 거죠. 서류 탈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생각하면 잘된 그래요. 왜? 자기는 돈을 위해서 회사를 간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회사를 갔는데 나를 공채에서 탈락한 그 회사들은 다 돈을 위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가려고 했던 회사인데 놀라운 멘탈이지 않아요? 네, 이럴 수도 있죠. 나 진짜 뭐, 원하는 걸 하고 싶은데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주변에 권유도 있고 그냥 눈치도 봐야 되고 하니까 그냥 직장에 일단 한번 넣어보자 해서 넣는데 한번 넣어보자 하면 네.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러게요. 그런데 되게 또 성공하신 분들, 잘나신 분들은 자기는 별 생각 없이 한번 넣어봤는데 또 됐어. 여기서부터 이제 나는 그럼 성공할 수 없는 인물인가 이 질문을 자기한테 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성공했다 하고 뭐 꿈을 가져라 그리고 그 꿈은 우리는 성취하기 위해서 꿈을 꾸는 거예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 독한 언니의 독수를 들어! 이렇게 난 한번 해보니까 됐어! 너는 해보지도 않고 왜 그래!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번 해봤는데 잘 되더라는 이야기를 항상 하잖아요. 그리고 한번 해보니까 안 됐어. 두 번 해보고 두 번 해봐서 안 됐어. 세 번 해보고 세 번 해봐서 안 됐어. 네 번째 해보니까 됐더라. 이런 이야기 또 하잖아요. 이분은 어디에 담아요,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되죠. 네. 이게 이분의 기본적인 지금 해오는 삽질의 연속, 삽질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외국에서는 잘 됐는데
이놈의 나라에서 안 됐으니까요. 그건 이 사회가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근데 진짜 그렇게 생각이 들만 할 것 같아요. 아, 당연히 들죠. 기대만큼 인정을 못 받으니까 김이 새버려서 시도를 많이 안 하게 되었던 것이군요. 이것이 이분께서 일을 못 찾고 인정을 못 받은 이유가 될까요? 그래도 이분 외국에선 잘 풀렸잖아요. 왜 한국에서는 외국에서만큼 일이 잘 안 풀리는 걸까요? 셜록 황, 더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왜 내가 외국에서는 잘 됐는데 이 나라에서는 안 됐을까요? 그걸 이분은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외국에서는요, 이분은 어떤 사람을 만나든 무슨 짓이든 하겠다는 마음으로 사람들하고 만나고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자기를 표현했던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 들어오면요, 자기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매달리고 이거 해주세요, 저는 당신하고 이런 걸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기보다는 아 그래도 내가 이 정도인데 날 보면 알아차려야지. 아 모르시겠어요? 저 이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는 맞춰주셔야죠. 나는 그 마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외국에서 있을 때 내 마음과 한국에 있을 때 내 마음도 달라졌던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이 달라진 거는 모르고 이 나라가 이 사회가 잘못된 거야 라는 식의 마음으로 지금 이분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혀 본인하고 맞지도 않고 아무 의미가 없는 대학원을 가겠다고 공부를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휴머니스가 공부에 충실하겠다라는 이야기는 지금 본인이 얻고자 하는 걸 제대로 못 얻었다는 걸 표현하지, 휴머니스는 공부 충실해가지고 잘 되는 경우 잘 못 봤어요. 왜? 휴머니스는 사람들을 통해가지고 자기 장점을 부각시키고 자기가 뭔가 원하는 걸 이루는 것이 거의 기본적인 성향인데. 그래서 결혼을... 그렇죠. 결혼 지금 이분 하는 상황이야 못하는 상황이야? 근데 결혼 준비하고 있으니까 결혼 날짜 잡았다는 거겠죠. 네. 결혼 날짜 잡으면서 이 대학원을 가면서 자기가 뭔가를 하겠다,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아마 결혼하려는 분 남편 되시는 분 참 황당할 거예요. 아 그래 신분은 뭐 하세요? 이러면 아 이제 대학원 다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멋있어요, 집에서 놀고 있어요 이런 게 멋있어요. 대학원이 조금 낫겠죠. 네, 이제 아시겠죠? 본인이 왜 대학원 간지 알겠죠? 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를 또 미워하시겠죠. 그래서 이분은 결혼하는 거하고 대학원 가는 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대학원을 다니고 있죠, 사실은 다. 그러니까 대학원하고 본인 결혼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고 실제로 더 중요한 건 이분에게서는 결혼이에요. 그래서 결혼한 그 사람을 통해가지고 내가 좀 더 남들에게 인정받고 번듯하게 사는 삶을 지금 추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자기가 대학원을 다니면서 뭘 해요? 학생들을 지도를 해요. 이건 학생 지도는 뭐죠? 과외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외는 뭘, 무슨 과외를 하겠어요, 이분? 영어. 그렇죠. 영어 과외 하고 있다는 거죠. 영어 과외하거나 아니면 학원에서 프리랜서로 그때그때 이 영어 학생들 가르치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신 분이거든요. 어떻게 그걸 하세요? 아, 이분요. 외국 갔을 때 사실 외국 갔을 때 영어나 배우고 여행을 다닌다면 본인이 영어로 가지고 먹고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막연히 생각하고 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일을 했기 때문에 진짜 제대로 뭘 배웠는지에 대해서 캐슨인데 대학에서 강의했다고까지 주장을 하니까 그 일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일을 3년을 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지금은 이분이 3년 동안 외국 생활을 하고 나서 와가지고 본인이 뭔가 할 수 있다는, 특히 공채에서는 다 떨어졌는데 프리랜서로 할 수 있다는 건 영어 가르치는 일이 가장 쉬운 일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지금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이 나에게 맞는 건가, 내가 잘 하고 있는 건가 의문이 든다는데. 근데 지금 하고 싶은 일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뜻대로 잘 풀리지 않는다 그랬는데 뭐 그게 뭔지도 모르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이 사연에서 분명히 표현하지 않았다라는 거는 본인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뚜렷이 안다는 걸까요? 모른다는 걸까요? 모르는 것 같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냥 이분이 휴머니스트 성향이 있는 분들이 사실은
막연히 뭐 10대 때 하고 싶었던 거 아까 같은 그런 방송계나 언론 쪽에서 일을 하거나 자기가 뭔가 남들한테 어필하는 나서고 싶은 그렇다고 이분이 뭐 정치를 하겠다 그런 건 아닌 것 같거든. 그러면서 그게 안 되니까 뭐 공채 시험에 시도를 했는데 안 됐다. 그래서 저는 이분이 막연히 남들이 좋다고 하거나 남들이 뭐 일반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거 나도 할 거다라는 그 생각은 있지. 진짜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되거나 또는 그걸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라는 거에서 본인이 분명하게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혼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대학원에 갔는데도 본인이 무슨 대학원인지조차도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남들이 좋아 보이는 대학원에 갔거나 본인이 그냥 전공했던 거를 갔는데 그 전공에 대해서 전혀 본인이 의미를 두고 있지 않다라는 것도 동시에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분 어떻게 해야 돼요? 회사를 뭐 가야 돼? 아니면 외국에 돌아가야 돼요? 결혼에 만족을 해야 돼요? 오, 좋은 질문이에요. 일단 회사는 가고 싶으나 갈 수 없는데. 네,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의 선택이 아니에요. 외국을 가는 거는 남편을 버려두고 가는 상황이 될 거니까 외국에 가는 것도 옵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할 일은 이 사회가 뭔가 부조리하고 이 사회에 있는 조직은 더 말도 안 돼! 라는 불평을 할 수 있는 거죠. 남편을 버리면 안 되나요? 남편을 버리면 누가 나를 거두어 주리요? 이 남자 그래도 내가 버리면 아까우니까 결혼까지 결심을 한 거죠. 웬만한 조건이 되는 남자라는 거예요. 남편을 꼬셔서 같이 가도 되겠다. 아, 그거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근데 남편을 꼬셔서 가면 남편은 외국 가서 뭐 할 거냐라는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라는 거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참 재밌어요. 주위에서는 제가 하는 일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는 하는 일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심리 상태에 있는 거죠. 이런 분들은요, 사실, 이렇게 애매모호한 상담 사연을 보내놓고, 자기가 뭘 해야 될지 자기는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고 하면 안 돼요. 이분은 진짜 솔직하게 자기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거기 속에서 자기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맞을 건가를 찾아야 되는데 사실 이분은 능력 있고 뭐를 해도 잘할 수 있는 분인데 나는 적어도 이런 사람이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분의 가장 큰 어려움인 것 같아요. 본인이 진짜 헌신해야 되고 자기가 빠져야 되는가 이분 프로파일을 보면 그건 자기는 명확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명확하게 안 보여요. 왜냐하면 아이디얼리스트와 셀프가 일치한 걸로 봐서 자기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갈등을 못 느껴요. 그래서 그냥 유연성 없고 불합리한 사회를 비판하면서 지내야 하는 건지 그게 지금 본인은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허황된 꿈을 쫓는 저스로의 생각을 바꿔야 하는 건지 근데 본인이 말하는 이 허황된 꿈 뭔지 몰라. 왜 본인 사연에서 언급을 안 했을까요? 지도 모르거든. 지도 그냥 남들한테는 저 이런 회사 다녀요 이런 일을 해요 라고 하면 그 꿈이 이루어졌다는 착각하는 마음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뭔가 이렇게 멋져 보이면 그게 나의 꿈인가 그렇죠. 그게 뭔지도 모르겠고 이제 고백하시네요. 근데 이런 분 우리 주위에 많을까요? 찾기 힘들까요? 많을 것 같은데요?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구체적으로 심지어는 어느 회사 거기서 무슨 일 이렇게 지정을 해줘야지 그게 제가 할까요? 그런데 그 회사가 싫었어. 거기는 연봉이 얼마 안 돼요. 거기는 들어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자기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재밌는 건 이 친구들은요 공채가 아니고 웬만큼 하면 뭐 자기 경력으로 경력 사원으로 들어가든지 또는 뭐 인맥으로 또는 연줄로 하면 웬만큼 더 들어가요. 근데 거기 있으면서 저 인간들이 일도 제대로 못하고 내가 여기 있을 때가 아닌데 이러면서 또 한 1, 2년 하고 그만두고 또 나와요. 이분은 자신이 어떤 일을 하는 게 맞는지 알지 못해서 그것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없었군요. 그러면서 별로 의미를 두지 않는 명목상의 대학원을 다니며 결혼까지 하게 되고요. 사연을 통해서 좀 더 솔직하게 자신의 상황을 말하고
직면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맞는지 찾아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지 않으셨어요. 진짜 자기가 헌신해야 되고 빠져서 해야 하는 걸 찾아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선 오히려 별로 갈등 없이 만족한 상태로 지내고 있고요. 그러면서 일을 지정해 주면 핑계를 대고 자신이 가만히 있어도 되는 상태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네요. 회사에 계속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회사에 있으면서 그 회사를 발판으로 해, 아무리 작은 조직이고 아무리 불합리하더라도 그걸 발판으로 해가지고 남들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자신만의 에센스를 찾아가야 되는 게 이분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일이 마음에 안 들어도. 일이 마음에 들어도 세상에 일이 마음에 드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제가 지금 이 여러분들하고 지금 상담하는 거는 마음에 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줄 알아요? 네. 그래도 오, 이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는 걸 자기 스스로에 대한 생각을 조금이라도 가지게 됐을 때 나는 한 인간의 인생을 조금 들여다보는 그런 느낌도 들고 또 그걸 통해가지고 그 사람이 자기가 조금 변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을 때 한 사람의 삶이 바뀌게 되는 거야. 그럼 그거는 이 지구가 바뀌고 이 우주가 바뀌는 그런 기적을 제가 만들어낸다는 그런 뿌듯함을 가지게 되는 거죠. 네. 빙의하신 분, 뒤통수가 아름다우신 분, 이제 앞통수도 아름다워지는 것 같으세요? 네, 이제 조금 의문이 풀려가고 있습니다. 어떤 의문이 풀렸나요? 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손에 잡히지 않는 것들을 자꾸 추구하고 그게 뭔지도 모르겠고 뭐 이렇게 뭔가 내 몸이 붕 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았는데 아 내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해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알았습니다. 어이구 훌륭하시네요. 네, 어쨌든 이렇게 또 패널로 참가를 해보니까 어떠세요? 그냥 근데 이분 좀 생각해보고 개인 상담하면 되나요? 뭐 개인 상담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이런 분들은 개인 상담을 한다 하더라도 한 번만에 안 돼요. 그래서 거의 그때 그 6개월 단위로 한 번씩 자기 건강 검진하듯이 자기 삶에 대해서 또는 그냥 친구 한 명 사귄다 생각하고 상담자를 정해가지고 거의 생각날 때마다 저 이거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저한테는 어떻게 돼요? 보통 어떤 사람들이 이러냐면 점쟁이 한 명 생겨가지고 사겨가지고 시시때도 없이 전화해가지고 물어보는 거 이런 식으로 이 상담가하고 관계를 맺는 상황이 될 때 아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정해놓고 상담이나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해가 언니 오빠 저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상담자도 자기하고 몇 번 만나면 못하면 언니 오빠 다 만들어버려. 박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서 하세요. 이런 소리까지 듣는 그런 황당한 식으로 상담을 만드시는 분도 이런 분들이에요. 인간관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게 이분의 가장 큰 장점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개인 상담을 받으면 본인이 그동안 개발했던 인간관계가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고 그 속에서 본인이 또 다른 단계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사람의 관계는 어떤 건가 그걸 확인하면서 자신의 숨어있는 능력을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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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나오셔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